제인아, 안녕.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었어? 이제 겨울방학이 좀 끝난 건가? 네, 이제 끝나서 학교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다니고 있고. 이번 겨울방학 때는 뭐 했어? 멀리 붙고 나서. 원래 얼리를 못 붙일 줄 알고 다른 시니어 애들과 함께 그런 호텔 같은 데 가서 레귤러 에세이 쓰려 했는데 애들이 제 친구들도 다 붙고 저도 붙어서 이번에 그냥 호텔에서 그냥 뭐 연극 보러 가고 그러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치, 제인이는 이제 기숙사 학교 사니까 기숙사에서 방학 때는 나와줘야 되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호텔에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이제 오늘 인터뷰 응해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은 이제 설명회 당일인데 이제 승출이 될 때쯤이면은 제인이랑 나랑 이제 한 인터뷰가 이제 그 어머님들께서 보실 텐데,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아무래도 어떤 스펙이고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어떤 붙은 학교가 어디고 어떤 메이저를 할지 이런 기본 정보 같은 거좀 궁금해 할수 있으니까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줄래? 아, 네. 아, 저는 지금 마데이라 스쿨이라는 버지니아의 작은 여자 보딩 스쿨을 다니고 있고, 내신은 11학년 끝났을 때 99.27점이 나왔고, SAT 점수는 1,590점이고요. 작년에 PSAT 점수 본 걸로 국가장학금 후보에 올해 올랐고, AP는 11학년까지 6개를 들었고, 올해는 세 과목을 더 듣고 있습니다. 졸업한 다음에 이제 다트무스에 사회학 쪽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해 하는 게 이제 메이저를 정할 때 이제 나랑 첫 상담에서 어떤 그 전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사회학 쪽으로 이제 얘기한 게 이제 변호사의 꿈도 있고 좀 그러니까 그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사회학 쪽으로 고르게 된, 계기가 있는 거야? 나랑 얘기를 해보고.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제일 좋아했던 과목들이 그런 역사나 영어였기 때문에 그런 메이저를 고른다면 그쪽으로 고를 생각도 있었고, 저희 사촌 언니가 지금 러스쿨을 다니고 있어서 러스쿨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사회학은 어떠냐고 레커멘데이션을 해주셔서 그쪽으로 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이제 또 궁금해하는 게 미국 대학은 아무래도 이제 extracurricular activity를 되게 많이 보는 게 내가 항상 이제 설명회나 이제 학부모님들께 상담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extracurricular activity common app의 10개를 구성할 때는 물론 교회 활동도 되게 중요하지만 교내에서 하는 활동이 적어 7, 80%는 구성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증빙 서류가 안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교내 활동은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recommendation을 통해 어느 정도 증빙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항상 교내 활동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는 컨설턴트 중에 한 명인데 혹시 그 교내 활동을 어떤 것들 좀 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네,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카문앱은 한 70, 80%가 교내 활동이었는데, 교내 활동 한것 중에는 뭐 이어북 에디터를 지금 현재까지 2년 동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북 활동은 9학년 때부터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리더십 자리도 1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보딩 학생들을 위한 그런 주말에 하는 이벤트 코디네이터 자리를 하고 있고, 또 11학년 때 코리안 컬처 클럽 같은 걸 만들어서 코헤드로 활동하고 있고, 또그 외에 작은 것들은 뭐 학교 멘토십 프로그램 같은 걸 10학년 때부터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학교 미술 카운슬 멤버, 그리고 봉사 관련 팟캐스트 같은 거 만들기 활동이 있습니다. 나랑 되게 비슷한 게 나도 어쨌든 보딩스쿨을 나왔는데 아무래도 기숙사 활동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되게 많은 걸 같아. 기숙사 학교를 다니다 보면 예를 들면 뭐그돔 프럭터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돔 리더십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주말에 액티비티를 뭐 오르가나이즈하는 커뮤니티들도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되게 보딩스쿨 학생들은 좀잘 살리는 것 자체가 되게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보딩스쿨에서 파생될 수 있었던 액티비티들을 되게 많이 잘 살렸던 것 같고 실제로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많은 에피소드들이 추후 이제 컬리지 에세이의 바탕이 되게 많이 됐었잖아.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오늘 인터뷰 때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또 나머지 이제 20% 정도는 교회 활동을 구성해야 되는데 사실 제이니 같은 경우는 교회 활동 자체도 학교를 통한 연계형 교회 활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교회 활동을 했고 좀 어떻게 그 컬리지 에세이에 반영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희 보딩 스쿨이 학교에게 매년마다 학교 연계형 인턴십 같은 거를 하게 해줘서
작년에 학교 연계형 인턴십으로 미국 하원의장 사무실에서 인턴 경험이 있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그 YSA나 그런 거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다스트무스 3번 에세이도 이 경험에 대해서 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활동은 뭐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여름마다 봉사활동을 매년 했었는데, 9학년 때는 9학년 여름에는 어린이 병원 뭐 후원 캠페인 같은 거에 팀 멤버로 참여했고, 10학년 때는 그런 코로나 관련 마스크 만들기 활동을 했고, 11학년 때는 또 10학년 여름에는 어린이 도서관 봉사 같은 걸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그 에세이 쓰는데 몇 개씩 이렇게 한 줄마다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대학들이 그 이제 서플리멘털 에세이 공통 문항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 항목이 왜 우리 학과에 이 학과를 왜 하고 싶느냐, 제이니 같은 경우에는 서예학을 왜 하고 싶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이제 이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관련돼서 좀쓴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작업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스토리를 썼는지. 하원의장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있을 때 그냥 하원의장 분께 전화를 주시는 그런 시민들 전화를 받는 역할을 했는데, 그 전화에서 무슨 많이 나온 에피소드 같은 거를 썼고, 어떻게 이 전화를 들으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관련해서 에세이를 썼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전화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왔고, 사실 컴플레인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네. 하지. 근데 대부분 그제 그런 사람들의 이제 백그라운드 자체가 좀 이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화 한통한 통이 되게 임팩트가 컸을 것 같고, 너도 이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좀더 도와줄 수 있을까, 직접적으로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제 되게 중요 퀄리티 에세이를 작업하면서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학생들하고 내가 인터뷰를 해보면 너는 어떤 경험을 했냐라고 했을 때 경험을 한게 없다고 주로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경험을 한게 없을 수도 있지만 경험을 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느꼈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텐데, 어쨌든 그 전화의 에피소드를 좀 잘 살려서 다트머스 에세이를 잘 적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앞으로 이제 학생들이 경험을 할 때는 좀 이제 기록을 좀 해주면서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아무래도 레귤러까지 가면은 경쟁이 워낙 좀 치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치열하기 때문에 얼리에서 끝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좀 얼리 대학교를 어떻게 좀 선정을 했는지 이것도 과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아, 네. 11학년 여름에 되게 ED 학교 선정뿐만이 아니라 그냥 학교 리스트를 만드는 데 되게 큰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폴 아카데미 가고 앤드류 선생님께서 이거 제 리스트 학교 활동 리스트나 성적을 보시면서 전체 그 관심사를 보시고 학교 선정을 도와주셨어요. 근데 뭐그 학교 나비안스 통계를 통해서 그 학교 리스트를 더 간추리고 뭐 ED 다트머스 고른 것도 나비안스 통계를 보시고, 브라운은 지난 몇 년간 저희 학교에서 합격자가 없었는데, 다트머스는 합격생이 몇 년에 한번 있었다는 점, 그런 거를 보시고, 아, ED로 다트머스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집어주셔서 그렇게 ED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트머스랑 핏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어쨌든 제인이가 좀 토론이나 이런 걸 좋아하고 스몰 사이즈 클래스들을 되게 선호해서 실질적으로 리버럴 아트까지들도 레귤러 때꽤 많이 고려했었잖아. 근데 아이비리그 중에서는 리버럴 아트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학교가 나는 다트머스였기 때문에 그렇게 너한테 좀 자신 있게 추천을 해줄 수가 있었고, 학교 카운슬러도 좀그 선택에 대해서 좀 괜찮은 선택인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나는 전에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수 있어? 내가 이제 아, 계약하고 네. 카운셀러를 만나서 이제 카운셀러 분한테 나는 이 학교를 얼리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의 피드백, 카운셀러. 네, 제가 선생님 그 학교 한슬러 분에게 제 사촌 언니도 스미스 컬리지라는 되게 작은 리버럴 아츠 컬리지를 갔고, 저도 그 환경을 보면서 하고 제 고등학교도 되게 작은 여자 고등학교여서 그런 대학에서도 그런 활동을 그런 환경에서 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더니 리버럴 아츠 컬리지를 되게 많이 짚어주셨는데, 제가 근데 이디론 다트머스를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해 드렸더니 선생님이 다트머스도 선생님이 그 앤드류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되게 리버럴 아츠 분위기가 있고
그 학부 활동에 더 관심이 많은 큰 학교니까 되게 너랑 잘 맞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뭐 제가 작은 학교를 가고 싶다고 했더니 그 다트머스도 되게 아이비 중에서는 제일 작은 학교고 그래서 그거에 잘 맞지 않나라고 얘기를 그 추천을 해 주셔서 다트머스로 이디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다트머스 이제 얼리에서 붙었는데, 이제 뭐 많은 요소, 우리가 왜 뽑아줬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 미국 대학이 뽑아줬을, 미국 대학교들은 뭐그 성적순으로 뭐 잘라서 뽑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도 이제 제인이가 왜 뽑혔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감이 있고, 제인이 본인도 그거에 대한 감이 있을 텐데,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왜 본인을 뽑아준 것 같은지.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 입시가 너무 복합적인 과정이라서 한 이유를 뽑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멋게 생각해 보자면, 제가 활동들도 선생님이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커뮤니티 베이스드 학교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썼고, 에세이 내용도 학교 활동에 대한 내용을 많이 써서, 이게 다트머스가 되게 끈끈한 공동체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활동을 썼다는 점, 그리고 또 뭐, 에세이도 보딩스쿨을 다니면서 만난 친구들과 그냥 그런 에피소드에 대해 썼다는 점에 그게 다트머스 분위기에 맞을 거라는 걸 보여준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peer recommendation이 다트머스는 있는데 제가 4년 동안 같이 한 룸메이트에게 받았거든요. peer recommendation을. 그래서 그것 또한 아 얘가 이런 보딩스쿨에서 잘 하고 있고 이런 공동체 분위기에 잘 맞는 아이겠구나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 이건 제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부분은 아닌데, 어느 정도 균형 잘 잡힌 이미지를 보여준 것도 어느 정도 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학교가 문과 관련 AP가 진짜 거의 한두 개밖에 없어서, AP를 듣기 위해서는 이과 과목으로 치우친 스케줄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AP 들은 것도 대부분 다 이과 과목이고, 그리고 또 미술을 제가 좋아해서 4년 동안 꾸준히 미술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된 포트폴리오도 있어서, 문과 과목으로 지원을 하고 소시오로지에 관련된 활동이 되게 많지만 학교 수업은 대부분 이과 과목으로 선정되어 있다는 점과 미술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다는 점이 좀 균형 잘 잡힌 이미지를 만들어준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 근데 제인이가 그 이과 과목들 AP에서 좋은 성적, AP 칼, 뭐 피직스, 스탯에서 일단 5점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올해도 바이오 캠도 듣는데 이제 어쨌든 문과 과목 히스토리나 이제 잉글리시 쪽에서도 5점을 받았기 때문에 없는 문과 과목에서는 거의 다 이제 그다 들었고 실질적으로 상위권 점수를 AP에서 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과 과목 쪽에서도 좀 뛰어난 성적을 받아서 일단 학교 공부에 충실한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 이제 뭐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했을 때 이제 나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문과 과목만 잘하거나 이과 과목만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둘 다를 복합적으로 다 잘하는 학생들은 많이는 못 봤거든. 그래서 개인이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 실질적으로 미술 학원을 가서 준비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는데, 제이니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로 좋아해가지고 그냥 아트 수업을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뭐 준비할 생각으로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아트 수업 때 했던 거를 냈잖아. 좀그 네. 포트폴리오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짝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저희 학교에 지금 4학년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수업인데, 다른 미술 수업을 좀 많이 들었으면 12학년 때 시리얼 세미너라는 그냥 정말 미술 그런 도구들을 내놓아주고 아무거나 그릴 수 있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그렇게 저와 같이 미술을 좋아하는 애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그리고 싶은 거막 그렸는데 지금 미술 작품도 있고 포트폴리오를 낼수 있다는 그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봐야지 하면서 내봤는데 그것 또한 좀 균형 잡힌 그 이미지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용감한 것 같은 게 사실은 그게 본인은 되게 못 그렸다고도 생각을 할 수, 왜냐면 학교에서만 준비한 거잖아. 따로 뭐 미술학원을 다니거나 그래서 준비한 친구들은 뭐 가리언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어쨌든 진짜로 그냥 학교에서 본인이 그냥 작업한 거를 그냥 용감하게 낸게 어쨌든 진정성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포트폴리오를 낼 때는 사실 포트폴리오만 내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디스크립션도 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트에서는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고 이 작품을 할때
어떤 생각을 이제 가지고 하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아마 그 디스크립션 부분도 되게 좀 어필이 많이 되지 않았나 좀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제인이를 뽑아준 이유는 내 생각에는 균형 잡힌 다방면에서 관심사를 잡는, 어쨌든 아이비리그가 원하는 인재는 1학년 때 대부분 교양 수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영어도 어느 정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이제 아트나 뭐 체육이나 예체능 쪽에도 관심을 가져가는 학생들을 뽑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균형 잡힌 학생들이 1학년 때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고 세부 전공을 이제 정해서 어쨌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핏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내년이나 내후년에 입시를 준비하는 이제 학생 학부모님들께 조언을 좀 해주면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제가 무슨 조언을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저기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고 다녔는데, 제일 흔하게 나온 게뭐첫 번째 뭐 에세이 미리미리 써라가 있고, 뭐두 번째는 뭐 Y스쿨, 아까 말했던 Y스쿨 에세이는 정말 세세하게 써라, 또세 번째는 뭐 정말 가고 싶거나 잘 맞는 학교가 있으면 ED를 해라가 되게 많이 나왔고요. 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조언도 되게 많이 나와서 그것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좋은 대학 붙은 친구들이어서 믿을 만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거는 또 어려운 조언인데, 학교에서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아시아인에 비해서 막 경시대회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남다르거나 특별한 뭐 썸머 캠프 같은 거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학교에서 꾸준히 학교 성적에 신경을 쓰고, 그냥 코스 리걸, 그냥 학교 수업의 어려운 그런 기반이 있어야지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썼고, 교내 활동도 되게 많이 해서 그냥 어느 입시에서나 GPA가 제일 중요하니까 매해 들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과목을 듣고 수업에서 집중을 한 다음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그 토대를 갖고 나아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바쁜 와중에 이제 신경 바쁜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방학 때 한국 오면 이제 대면으로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인터뷰 응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앞으로 남은 학교 생활 잘 마무리하길 바래.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들어가고.